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10월 7일 리그앙과 세리에 리그로 자, 두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니스와 파리 생제르맹, 피오렌티나와 AC밀란 경기로 자, 두 경기를 짧게나마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문서 조합픽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 링크 있습니다. 자,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두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피오렌티나와 AC밀란 경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벽 3시 45분에 아르테미오 프란키 피렌체 스타디움이라는 피오렌티나 홈에 AC밀란이 원정으로 넘어가는 13위와 5위의 경기입니다. 승점 7점에 13위, 승점 11점에 5위를 기록하고 있고, 두 팀의 최근 승점을 보시면 피오렌티나는 5경기 동안 2승 2무 1패 8득점과 6실점, AC밀란은 5경기 동안 3승 2패 10득점과 5실점에 이제 기록 중에 있고,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더라도 일단 정면은 AC밀란 쪽으로 2.2 정도의 배당을 줬지만서도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배를 받고 배당이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피오렌티나 승무 쪽으로는 현재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가 있겠죠. 자, 2.5억 기준에서는 현재 오바가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하지만 그에 반면 언더는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죠. 자, 두 팀의 맞대결 예상 전술과 예상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피오렌티나는 현재 3, 4, 2, 1에 현재 예상 전술과 예상 라인업, 그 다음에 AC밀란도 3, 4, 2, 1에 현재 예상 전술과 예상 라인업으로 현재 봐주 읽으면 되고, 요거는 뭐 나올 선수 빼놓고 예상이기 때문에 예상만 보시면 되겠고, 경기 예측도 보시게 되면은 자, 피오렌티나는 홈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시즌 전체적인 경기력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이고, 반면 AC밀란은 리그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특히 원정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홈에서 이점을 살리려고 하겠지만 밀란의 조직적인 수비와 역습을 효과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경기는 AC밀란 승과 저는 언더로 자, 첫 번째 경기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자, 두 번째 경기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올킵팩 해드립니다. 요것보다는 확실한 분석으로 꾸준한 수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를 참고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니 댓글 문의 보시면 문의한 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하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경기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니스와 파리 생제르맹 경기죠. 자, 새벽 3시 45분에 알리안츠 리비아라는 니스 홈에 파리 생제르맹이 원정으로 넘어가고 승점 8점에 9위, 승점 16점에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파리와 니스의 경기고, 자, 알리안츠 리비에라라는 구장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두 팀의 최근 승률을 보시면은 니스는 5경기 동안 1승 2무 2패 10득점과 7실점, 파리는 5경기 동안 3승 1무 1패 8득점과 50점 현재 기록 중에 있고,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라도 일단 정면은 파리 쪽으로 1.7 정도의 배당을 줬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니스 승무 쪽으로는 배당 흐름을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 있겠고, 2.5 언더 기조에서도 현재 오바가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는 추세, 그에 반면 언더는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팀의 예상 전술과 예상 라인업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니스는 3, 4, 2, 1에 현재 원톱으로 가동한 예상 전술과 예상 라인업, 그에 반면 파리 생제르맹은 4, 3, 3에 현재 예상 전술과 예상 라인업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경기 측도 보시면 니스는 홈에서 나름 견고한 모습을 보이지만 공격진의 부상으로 인해 득점력에서 한계가 보일 가능성이 크고, 반면 파리는 최근 원정에서 강력한 공격력을 가시하고 있어 니스의 수비를 뚫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 파리는 공격적으로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두 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도 파리가 우위에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두 번째 경기도 파리 생제르맹 승과 저는 오바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짧게나마 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문서 추천조합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할 링크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